안녕하세요. 조가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크 튜브의 찰나가 영원이 될때이 곡의 튜토리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했어요. 그래서 좀 이지 버전으로 이렇게 편하게 했습니다. 보통의 이제 테크닉 뭐 엔딩메이크 퍼커시브라든가 뭐 코타시브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다 빼고 핑거링으로만 한번 해봤습니다. 핑거링으로만 한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자. 이 곡은 스탠다드 튜닝이고요. 스탠다드 튜닝에서 카포를 1카포에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포를 끼신 다음에는 튜닝을 한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마디. 자, 여기 보시면은 카포를 낀 다음에 숫자가 나와 있는 거는, 자, 0은 이 카포를 낀 상태의 요 플랫을 0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개방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1이 나오면 여기 1플랫, 그리고 옆이 나오면 2플랫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이렇게 해주시고, 네 번째 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 엄지로 안 하시고, 이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전체적으로 8분의 6 박자라 이게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리고 박자가 헷갈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좀 쉽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덟 번째 마디까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곡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부분도 많아요. 자, 아홉 번째 마디 해볼게요. 12번째도 자 비슷하죠. 여기까지는 9번째에서 12번째까지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13번째 마디에서부터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마디. 자 여기서는 맨 끝에 0, 4만 16분음표죠. 그래서 개만 빠르게 쳐주시면 돼요. 하시고 15번째 마디 이때는 이렇게 부분 발을 잡아줍니다. 자, 3번, 4번, 5번 줄이세 개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번째 마디 이렇게 해주시고 17번째 마디 들어가겠습니다. 17번째 마디는 D 코드 잡아주신 상태에서 풀링 오프 이렇게 하고 5, 0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18번째 마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악보대로 둘, 셋 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 마디는 바레를 5번 줄까지만 잡으시고 하고 자 이게 살짝 들어줘요. 이 상태 바레를 살짝만 들어주시면 1번 줄이 오픈이 되죠? 이렇게 하고 20번째 마디 손가락 끌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1번째 마디 저는 엄지손가락을 주로 쓰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하고 22번째 마디는 E플랫 8에 그렇죠. 그 다음에 23번째 마디도 하나만 끌어주시고 엄지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24번째 마디 이렇게 끌어주시고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째 마디 다시 한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 갔더라. 자, 26번째 마디 해보겠습니다. 가서 5 이종해 주시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한번 밀어주는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27번째 마디 7 플랫 발에 잡아주시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주시고 그 다음에 28번째 마디는 이렇게 맨 끝에 떼주시고 그 다음에 29번째 마디 3플랫 또 잡아주시고 해주시고 30번째 마디 이렇게 맨 끝에 해머링 해주시고 얘는 2번 손가락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1, 3, 4 남은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이때는 박자가 4분의 4박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8분의 6박자 계산하시다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1번 손가락으로 2, 3, 4번 줄을 부분발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왼손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머링 해주시고 합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32번째 마디는 그대로 하나 옮기시고 엄지만 잡아주시고 이거 이렇게 3개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부분 발해주셔도 돼요. 해주시고 따따 주시고 34번째 마디 그 다음에 이제 잡아주시고 이렇게 치고 치고 플리고프 플리고프 그리고 2번 줄 쳐주시고 이렇게 빨리 하면 이렇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10플랫에서 베이스 라인 끌어주는 소리 내주시고요. 해주시고 자 35번째 마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36번째 이렇게 자 여기는 뭐 천천히만 연주해도 충분히 따라 하실 만한 그 정도 수준이니까 하시고 38번째 마디는 1, 3, 4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9번째 손가락으로 해머링 해주시면 돼요. 하시고 1번 손가락 써주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41번째 마디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42번째 여기서 땅땅땅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43번째 다시 한번 더. 그 다음에 44번째 둘, 셋. 그 다음에 얘도 했었죠? 이게 어디냐면은 19번째 마디도 했었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47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2플랫 발에 그 다음에 49번째
다음에 50번째 이렇게 얹으시면 돼요. 자,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2강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